야, 개쩐다. 이것도 역대급이네. 댓글 뒤진다. 졸라 소름 돋는데. 갑니다. 지금부터 저의 옛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나무랄 데 없는 저에게 완벽한 여자친구였죠. 하지만 사귀고 2년이 지났을 무렵 여자친구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귄 지 2년 반 만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우연히 옛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1년 전쯤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유서 하나 남기지 않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그냥 홀연히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친가족이나 그녀와 친한 주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저희는 1주년을 맞아 대부도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부도에 도착하니 해지는 초저녁이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배가 고파 펜션에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조개구이집을 갔었습니다. 소주도 3병 정도 마시고 취기가 오른 저희는 노래방을 가려고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노래방이 어딨냐고 여쭤보니 이 근처에는 없다더군요. 조금 나가야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아쉽지만 그냥 펜션으로 돌아가려고 펜션 쪽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시골 도로라 한적하고 어둡고 좀 음침하더군요. 여자친구도 무섭다며 손을 꼭 붙들고 가더군요. 그렇게 조금 걸었었나? 올 때는 보이지 않던 어떤 건물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1층, 2층, 3층, 불도 꺼져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공사가 아직 덜된 건물 같은데, 지하를 향하는 계단엔 노래방이라고 써져 있는 핑크색 간판이, 그곳에 불이 켜져 있더라군요. 조금은 스산하고 어둡고 초라해 보이는 노래방이었지만, 시골 노래방이 뭐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시설도 안 좋아 보이고 그냥 왠지 가기 싫었지만 저기라도 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도 조금 깨름칙했는지 그냥 숙소로 가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다시 발길을 숙소 쪽으로 돌리고 몇 발자국 걸었나? 여자친구가 숙소 가면 술만 더 먹고 그냥 잠만 잘것 같다며 다시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린 노래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는데 여자친구가 음침하고 기분이 이상하다며 다시 숙소로 들어갈까 하며 고민을 하더군요. 이왕 왔으니 한 시간만 놀다 가자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손님도 없었고 주인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새로 세워진 건물 같은데 노래방 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음료수나 물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장사는 하는 집 같은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계세요? 하고 외치려는 순간 여자친구가 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언가 홀린 것처럼 3번 방 쪽을 향해 뚫어져라 여자친구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 있나 하고 그쪽을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기분도 이상하고 점점 무서워져서 그냥 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뚜벅뚜벅 3번 방을 향해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착각하고 열더니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이리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뭐해? 빨리 도와줘. 갓난아기가 엄마 발에 밟혀 죽고 있잖아.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절 더욱 미치게 했던 건 여자친구의 미소였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엄마 발에 밟혀 죽는 아이가 있다면 놀라는 얼굴이거나 당황을 해야 정상인데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씩 하고 올리고는 미소를 띄우는 겁니다.
장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빨리 숙소로 가자고 짜증도 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다시 희죽희죽 웃으며, 오빠 빨리 와. 어떤 엄마가 애기 얼굴을 발로 밟고 찍고 있어. 도와줘야 돼. 하며 저를 5초 정도 멍하니 쳐다보더니 인상을 쓰며 방 안으로 휙 들어가더군요. 당황하며 3번 방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여는 순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아무도 없는 소파에 대고 여자친구가 발로 무언가를 마구 찍어대더군요. 저를 바라보며 씨고 웃더니, 오빠 뭐해? 빨리 이 아줌마 도와줘. 하더니, 죽어! 하며 소파를 발로 마구 찍어대는 겁니다. 저는 방 안으로 뛰쳐들어가서 뭐하는 거냐며 여자친구를 끌어안았죠. 제 품에 끌어안긴 채 아무도 없는 소파를 향해 발길질을 멈추지 않더군요. 저는 여자친구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뒤쪽을 향해, 조금만 더, 빨리 죽여, 쟤 좀 봐, 빨리 죽여. 저는 몸부림치는 여자친구를 안고 온 힘을 다해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광분을 하던 여자친구는 노래방에 나오자마자 스스로 힘이 풀리며 땅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쓰러져 있는 여자친구를 다시 업고는 저는 숙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여자친구를 침대에 눕혔고 정신을 잃은 여자친구는 몇 분 후 평온한 얼굴로 깨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기억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자고 있었냐며 저한테 안 자고 뭐하고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던 여자친구. 저희는 여행을 다녀왔고 그 뒤로 저는 한동안 그 공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여자친구를 만나면 계속 그 섬뜩한 미소와 알 수 없는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무렇지 않은 듯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여행 때 겪었던 그 일들도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 묻혀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자친구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았으니까요.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다이어트 외치며 살던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어느 날 오랜만에 그녀를 보게 되었는데 얼굴은 못 먹은 거짓 마냥 살이 하나도 없고 입술은 다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안쓰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추운 겨울날 맨날 밖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입술도 다 갈라지지. 이제 마르다 못해 완전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같아. 여자친구는 절 보고 한번 씩 웃더니 머뭇거리다가 얘기를 하더군요. 오빠, 우리 그때 1주년 기념 여행 갔다 온 이후로 나 자꾸 악몽 꾸고 그래. 가위도 눌려. 사실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살이 빠진 이유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겪는 그 악몽과 가위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악몽을 꾸나 궁금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고는 순간 잊어버렸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더군요. 꿈에서 내가 막 어떤 갓난아기 얼굴을 발로 짓밟고 죽으라고 소리 지르고, 근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 어떤 여자아이가 내 뒤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그 어둠 사이로 그 여자 입이 올라가고 웃고 있는 게 보인다며, 근데 자기도 그렇게 아기를 짓밟으면서 그 여자를 보고 같이 희죽희죽하고 웃는다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깨고 다시 잠이 들 때쯤이면 가위에 눌리게 되는데 방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날 지켜보는 것 같더니 빠른 걸음으로 자신한테 다가와, 그리고는 배 위에 올라와서 잠시 동안 서 있다가 그 순간 얼굴은 안 보이는데 날 노려보고 있다는 그 느낌, 그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내 배 위에서 쿵쿵쿵 뛰기 시작해. 근데 안 보이던 얼굴이 그렇게 뛰기 시작해서 조금 높이 올라가게 되면 창문에 비춰지는 가로등 불빛 때문에 얼굴이 보이거든. 내가 짓밟던 아기 얼굴이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던 목소리가 나중에는 조금씩 크게 들리고 내 귀에 대고 속삭여. 숨 쉬지 마 라고. 날이 갈수록 여자친구의 몸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주년 여행 이후 여자친구는 계속 아기 귀신이 보였다고 합니다. 정체 모를 여인의 모습에 제 여자친구를 조금씩 조금씩 죽음의 문턱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병원도 들락날락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도 그 공포를 즐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여친이 그러더군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내려가야 한다고. 내려가기 전 일주일 동안만 짐 싸는 것도 도와주고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여친 집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정말 이 일주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절 겁쟁이라고 욕할지 모르시겠지만 일주일 후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둘째 날부터였을까요? 전 퇴근을 하고 허약해진 여자친구를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잔뜩 싸들고는 그녀 오피스텔에 도착해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고 있었죠. 5층으로 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여친 집은 4층이었고요. 1층에 있는 계단을 반쯤 올라섰을 때쯤 여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온다, 온다, 온다. 전 여자친구가 제가 오는 줄 알고 복도에서 마중 나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에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쯤이었나? 도착했는데 갑자기 웃음소리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찢어진 듯한 목소리로 오빠도 같이 오네 하면서 갑자기 쿵쿵쿵 소리를 내며 제가 있는 곳을 향해 맨발 차림으로 사람이 내는 것 같지 않은 이상한 괴성을 지르며 내려오더군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침착하고 숨을 한 번 고르고 도대체 왜 그러냐며 정신을 차리라고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도대체 저 여자 누구야? 꺼져! 꺼져! 하면서 제가 싸온 음식들을 제 뒤쪽을 향해 집어던지더군요. 3층에 사시던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셔서 소란스러웠는지 그날 일은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여친과 같이 있다 영화를 다운받아 보려고 했습니다. 나란히 의자에 앉아 영화를 클릭했고 플레이어가 뜨며 영화가 시작되려고 컴퓨터 화면이 살짝 검해졌을 때 영화를 재생시키면 파일을 읽어드릴 때 검은 화면이 살짝 나올 때 있잖아요. 왜 그때 화면에 여자친구가 눈을 천장 위로 치켜뜨고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모습이 비치는 순간 전 너무 놀라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여자친구,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여자친구가 영화를 재생시킬 때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검은 화면에 그 잠깐 동안에 여자친구의 옆에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본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갑자기 발작을 하더군요. 시카를 집어들고 침대 위를 던지고 저는 그녀의 시카를 빼앗아 다른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껴안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분노가 가시지 않는 목소리로 그때 노래방에서 죽였으면 아무 일 없었잖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증세가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과 가위에 시달렸고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여자친구가 잠깐 회사 사람 좀 만나고 온다고 했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다 그만 잠이 들었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은 시커먼 어둠 속이었지만 저는 여자친구 행동을 보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벌거벗은 채 반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네 발로 방바닥을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그러더니 잠시 주춤하더니 다다닥 소리를 내며 방문을 빠져나가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어나서 여지껏 느껴볼 수 없었던 그 공포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인내심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화가 나더군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고 방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밖에서 문고리를 잡고 야! 빨리 숨어! 얘 나온다! 얘 나온다!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그녀의 부모님께 전화를 하든지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제 짐을 싸려고 돌아섰는데 땅바닥에는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 방바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더군요. 공포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방문을 읽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방문 앞에 앉아서 땅바닥을 이마로 쿵쿵쿵 연신 내려찍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아침이 밝았고 그녀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있던 중에 침대 구석에서 허름한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따위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녀가 적어 내려간 글인 것 같았습니다. 비겁하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실 수 있겠지만 전 그녀에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그녀 옆에 있었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아니, 도망쳤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녀의 일기 내용입니다.
여자친구는 저희가 1주년 기념을 여행 떠나기 이틀 전부터 그들을 봤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여행 때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렸다가 집에 오는 길에 마트 건너편 건물 입구에서 나오는 그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어떤 여성과 그 옆에는 3, 4살쯤 돼 보이는 아기가 서 있었다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여자친구는 어디선가 봤던 분명히 낯익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여친과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는 것 마냥 건너편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빤히 쳐다보며 그 둘은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던 그날 그들은 우리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조기구이집도 그들은 저희 주위에서 맴돌았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그 일이 있고 여친은 잠에서 깨고 안 자고 뭐하냐고 물어봤죠. 여친이 저에게 건넨 말이 아닌 제 옆에 서 있는 그들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매일 그들을 봤습니다. 악몽, 가위 모두 거짓이었고요. 그것은 모두 여자친구가 겪은 실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 아기는 그녀의 배에 올라타 그녀를 밟아 죽이려고 했답니다. 항상 그 뒤에는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으며 제가 그녀 집에 있을 땐 더 심해졌었죠. 그들은 여자친구 귀에 대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남자도 죽여버릴 거야. 남자도 죽여버릴 거야. 남자도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녀의 일기를 보고 더 섬뜩했던 건 여자친구가 보는 그들의 애기. 그들은 아이 하나, 여자 하나, 그렇게 둘,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또 멀리서 어떤 남자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낯이 익은 얼굴.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전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난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아. 그들을 처음 본 곳 어딘지 알 것 같아. 내가 애를 낳았던 거, 애기를 밟아 죽였던 거, 그 여자는 나였고 그 애기는 내 애야. 날 지켜보고 있던 그 남자, 날 임신시킨 그 남자, 그 남자 자살했다는 소식 들었어. 우리 그날 애를 죽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웃고 있었잖아.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친구가 방문을 벌컥 열고는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눈이 완전 돌아가서 흰자만 번뜩였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나도 죽여줄까? 저는 너무 놀라 방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또 무언가 본 것처럼 괴성을 내뱉더니 방문을 네 발로 기어 나오며 얘기하는데 그 목소리 제 여친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빙의가 된 듯 정말 아기가 웅얼거리는 듯한 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난 개만도 못하냐냐. 기어다니는 것도 감소해야 돼. 그리고 미친 듯이
방안 이곳저곳을 기어다니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보고는 저는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두 번 다시 그녀를 볼 수 없었고 종종 그녀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사고로 두 발목이 절단났고 걸어다닐 수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었습니다. 항상 그 뒤로 기어다녀서 더 이상 무언가를 향해 발로 짓밟을 수도 없었다고 하며 그 뒤로 더 이상 밟아죽일 수 없다고 매일 밤 소리를 질러댔다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그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자살하기 전 그녀의 부모님은 아기를 묻은 그곳을 알아냈었고 아기의 시체를 좋은 곳에 묻어주기 위해 파보았는데 아기 시체 유골 옆에는 그 두 개의 발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그냥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둘러댔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사촌 형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저에게 항상 용기를 주는 그리고 저를 항상 믿어주는 형이었기에 안식처가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그나마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여친의 집에서 뛰쳐나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을 때였을까요?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집에 오는 길이었죠. 정류장에 내려 아파트 입구에서 저희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혼자 어두운 밤을 걷게 되면 저도 모르게 주위를 경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날도 어둡고 몇 개 없는 가로등 불빛도 희미하더군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고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뒤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 멀리서 어떤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잠깐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점점 다가올수록 그 모습이 뚜렷해질수록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밑을 지날 때 어두운 골목길에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녀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절 쫓아왔고 저는 아파트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쳐가더군요. 저희 집은 14층이었고 엘리베이터가 10층, 11층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에 창문이 있는 엘리베이터라 올라간 도중에 층마다 계단이 보이는 형태였는데 그 사이로 그녀가 희죽희죽 웃으며 우리 집 쪽 계단을 기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인터폰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깜깜한 아래쪽 계단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속도가 빨라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찰나의 순간으로 저는 간신히 그 문을 빠져나왔고 그 문을 열었고 간발의 차로 들어갔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고 닿는 그 1초의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핏기어린 그 눈빛. 저는 현관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땅바닥에 메모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미안해. 제정신일 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어. 미안해. 그게 정말 그녀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도 없었고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 얼마 전에 사고 소식을 알게 된 것이죠. 한참 후에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집으로 전화가 한번 왔었다는군요. 알고 보니 그날이 그녀가 자살하기 하루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그녀가
불쌍하기도 하면서 그녀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감정이 들곤 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것들이 보였던 것일까요? 그녀는 지옥을 본 것일까요?